이곳은 구악골 농장의 대나무 밭입니다. 4, 5년 전에 대나무에서 꽃이 피더니 대나무가 다 말라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순이 나서 어느 정도 컸는데 2년 전에 강추위가 오면서 영하 20도가 되니까 새 순들이 다 얼어서 죽었습니다. 저 위에 대잎이 없이 높이 서 있는 것이 얼어 죽은 대나무들입니다. 일부는 새순이 다시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농장을 하면서 이곳에 연못도 만들고 이곳에는 쉼터를 만들려고 대나무밭을 정리하다가 올봄 포크레인을 들여서 저렇게 돌 벤치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은 대나무가 크지 않고 작지만 속가배기를 하고 관리를 잘 해주면 중록원처럼 큰 대나무가 자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돌벤치는 공투 포크레인을 불러서 작업을 하는데 돌이 너무 커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평평하게 세워놓으니 보기 좋습니다. 이곳은 작업을 하면서도 예전에 채석장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든 바위 표면이 넓적넓적하게 잘라 있어서 이렇게 의자도 만들고 탁자처럼도 하고 참 꾸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돌은 2년 전 처음 이 작업을 할 적에 이 돌을 놓고 흐뭇해서 기분이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이 돌이 이 대나무 밭의 숲의 첫 번째 벤치 의자입니다. 올해 포크레인으로 돌을 세우고 작업을 하다 보니 작업 안쪽에는 대나무들이 상대적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숲에 있으니 매미 소리가 듣기 좋습니다.